뒤에 보면 어떤 한 작가분의 사진이 나올 거예요. 이분이 누구인지 나는 안다. 한번 손 들어보세요. 누구시죠, 이분이? 맞습니다. 네, 박완서 선생님이십니다. 제가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는데 보통 평균 한 5% 정도의 대학생이 사진만 보고도 박완서 선생님을 압니다. 이거 무슨 뜻일까? 우리나라 대학생 중에 박완서 선생님의 작품을 읽은 사람은 5% 미만일 것 같아요. 왜? 책 한 권 넘기면 그 책 표지에 이분의 사진이 딱 나오거든요. 근데 이 사실 우린 별로 부끄럽지도 않아요. 왜? 독서는 스펙이 아니잖아요. 우리는 독서는 스펙이 아니라고 생각하니 이 책을 읽었느냐 그렇지 않았냐는 크게 내 삶에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. 저는 독서는 가장 오래된 하지만 영원한 차별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지난주에 부산에 갈 일이 있었는데 KTX에서 신문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. 그 기사의 제목이 뭐였냐면 너 왜 공부 안 하고 책 읽어였습니다.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이거를 한국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다 이해를 해요. 왜? 우리는 어떤 학생이 책 읽으면 너 지금 왜 공부 안 하고 쓸데없는 짓 하냐고 이러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. 왜? 시험을 위한 공부와 진짜 공부가 다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. 여러분은 정말 독서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? 심리적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. 하지만 잘 되지 않아요. 자,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나 좀 소개팅 좀 해봤다 손 들어볼래요? 소개팅 해보셨어요? 안 해봤어요? 혹시 학년이? 아, 고등학교 2학년이요? 상처받으면 안 돼요. 아, 전 그냥 고등학생도 소개팅 하는 줄 알았어요. 그 뒤에 있는 이메라 씨가 소개팅에 나가시고 제가 주선자예요. 에라야, 한 세 가지만 물어보면 대답해 줄게. 궁금한 거 세 가지만 물어봐 했습니다. 부담 갖지 마시고 솔직히 우리 다 같은 마음이잖아요. 자, 첫 번째. 잘생겼어. 잘생겼어. 두 번째. 키 커? 키 커. 세 번째? 학교. 학교는. 이 세 가지 선택해 주셨잖아요. 왜 이 세 가지를 물어보시죠? 내가 이성을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한 기준이니까 세 가지를 물어보신 거예요. 사람은 무엇을 질문하느냐?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질문합니다. 근데 대학생은 독서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습니다. 3, 4학년 되면 내 친구 토익 점수가 몇 점인지, 학점 몇 점인지, 혹은 공모전 몇 개 수상했는지 엄청 궁금하죠? 책 몇 권 읽었는지 궁금해요? 안 궁금해요. 왜?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중요했으면 독서에 대한 질문이 막 풍성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. 자소 쓸 때 언제 제일 막히냐면 나만의 차별화된 스토리가 없을 때 제일 막히잖아요. 근데 나만의 얘기가 있으면 말이 술술술술 나오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문득 이런 생각 해봤어요. 야, 독서라는 건 너무나 좋은 차별화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잘 하지 않으니 이 독서에다가 스토리를 하나 심었으면 좋겠다.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독서로 나를 차별화해야지라는 목표 아래 제가 읽은 책 표지로 제 방을 도배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보는 거예요. 한 권을 읽으면 그 표지를 복사한 후에 한쪽 벽에 붙이기 시작해요. 1학년이 돼서 한쪽 벽이 도배가 되고 2학년이 되면 천장이 도배가 되고 대학교 3학년이 되니까 제 방이 제가 읽은 책으로 다 도배가 되는 거예요. 저는 자기소개서 쓸 때 이 이야기를 쓸 것 같아요. 그래서 면접을 보게 되면 자기소개를 저는 제가 읽은 책으로 제 방을 모두 도배했습니다라고 자기소개를 하겠죠. 그 면접 관계에서 궁금하시겠죠. 야, 몇 권이나 읽으면 네 방이 도배가 되니라고 질문하실 거 아니에요. 한 300권 정도 읽으니까 제 방이 모두 도배가 됐습니다. 그런데 제 방에는 저희 가족 사진이 아닌 분이 한 다섯 분 걸려 있습니다라고 말을 맞춰요. 그럼 다음 질문이 뭐죠? 그 다섯 분이 누구냐고 물어보시겠죠? 그 다섯 분은 제가 읽은 이 300권의 책 중에 제 삶에 가장 깊은 감동을 주신 다섯 분의 작가십니다라고 말해요. 다음 질문 뭐예요? 그 다섯 명이 누구냐고 물어보시겠죠? 면접 볼 때 우리는 왜 불안하죠? 예측할 수 없는 질문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 이때 그럼 최고의 전략은 뭐예요? 내가 원하는 질문을 하게 유도하는 거예요. 그러기 위해서는 호기심을 일으켜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나만의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이런 것만 고민하면 이 책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되게 소소한 경험들도 사실은 나에게 되게 중요한 차별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